489쪽. 제발 지자는 요라고 읽죠?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낙하고 낙이를 읽었거든요. 인자는 순이람 요는 요라고 읽어요. 요는 희호야람 지자는 다로서리 주류 무채하야 유사어수구로 유수요 인자는 안어의리 후중불천하야 유사어산구로 요산이라 동정은 이채연이요 낙이라고 있죠? 낙수는 이효언야랍 동이 불괄고로 낙이요 정이 유상고로 수람 정사왈 비체 인지지심자면 불능 여차 형용이라 종자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 사람의 그 속성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해. 물을 좋아하고, 어린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이게 이제 지자요수, 인자요산. 그 유명한 문구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성이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요. 이게 지혜라는 게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그렇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항상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어. 근데 물이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흘러야지.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인자는 정하며, 그런가 하면 어진 자는 정. 고요히 있어. 가만히 있고 싶어. 그래서 결과는 이제 결과. 결과는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낙하고 즐겁고 항상 즐겁게 살아 이 사람은 왜 가만히 처박혀 있냐고 이렇게 안 해. 계속 쏴다니면서 항상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런데 인자는 순이라. 어진 사람은 수 오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런데 작품 보면은 인자수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드러난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 과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거지. 근데 본 핵심이 왜 그러냐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인생을 살고, 어진 사람은 술을 누리더라, 이거지. 이렇게 딱, 간략을 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는 희호야라. 거기 호자도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좋아할 호자지요? 희자는 기쁠 희. 이 요라는 것 자체가 좋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요라고 한다, 이거야. 지자는 다로사리 주류무채하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다로사리 사물의 이치에 통달했어. 모든 이치에 두루두루 잘 알아. 그래서 주류무채야. 두루두루 흘러가도 막힘이 없어. 그래서 유사어 숙으로 그것이 흡사 물과 같기 때문에
요수요, 물을 좋아해. 인자는 안어의리, 후중불춘하여 유사어 산고로 유산이라. 어진 자는, 어진 사람은 의리에 편안해. 의리를 편안히 여겨. 그러면서 후중불춘, 두텁고 무겁고 자주 옮기지 않아. 그래서 뚝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사어 산, 산과 급사함이 있기 때문에 요산이다. 산을 좋아한다. 동자는 정동원 이채원이요. 동적이고 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를 가지고서 말한 거예요. 낙과 수, 즐겁고 수를 누린다는 수는 이 효언, 효과로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동이 불괄고로 낙이요. 움직이면서 괄자는 며칠괄, 묶일괄자예요. 우리 괄호할 때 쓰는 괄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면서 어디 묶이는 게 싫어해. 이 사람은 답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워. 그런가 하면 정이유상, 고요하면서도 늘상 지켜가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누리게 되더라. 거기 491쪽 세 번째 동그라미를 찾아보세요. 운봉호시 주 바로 앞에 있죠. 인주 발생 찾으셨어요? 네. 인주 발생하고 치주 사물이라. 인은, 인이라는 것은 발생,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주장해. 그리고 지주 사물이요. 이 지혜는 주 사물. 두루두루, 이 주자는 지주 사물. 사물을 두루두루 관장해. 그래서 인자는 일신 혼연 천시 천리고로 정이, 정이, 이, 락, 정이 요하고, 그렇게 되겠네, 그죠? 어진 사람은 일신이, 자기 몸이 혼연, 전시, 천리야. 천리와 혼연일체가 돼. 그래서 정이 요야. 고요하면서도 좋아해. 정이 요산이지. 정이 요산 차수요. 고요하면서도 산을 좋아하면서 또 수를 누려. 그러니 여기 수라는 글자는 유구의 의시야, 뜻이야. 오래도록 간다는 뜻입니다. 네. 반대로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류 사물지 간고로 사물 사회를 주류해. 두루두루 다 흘러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동이 요수요. 움직이면서 물을 좋아하고 또 즐거워해. 여기서 말하는 낙이라는 것은 처득 당비 불유지의요. 그 마땅한 이치의 터득은 이치를 처하여서도 불유,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경지가 바로 그 낙, 즐겁다는 뜻이다. 이거지. 인자와 지자가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자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인과 지의 그 본체를 깊이, 아니 인과 지의 깊은 것을 체득함이 없다면, 그죠? 그걸 꿰뚫어 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체득함이 없다면, 불용여차 형용지라. 이와 같이 형용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용할 수 있겠느냐.